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리야쌤입니다. 사전에서 보면 왜라는 질문이 파치무라는 말이 있고 자치엠라는 말도 있습니다. What? 자주 헷갈리시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동요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멘탈은 붕괴 멘도. 한국말에서는 왜라는 질문밖에 없지만 러시아말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치무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자치엠이라는 질문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요. 파치무라는 것은 이유, 즉 동기, 계기를 묻는 거예요. 자치엠은 목적, 목표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질문을 해봅시다. 파치무 ты купил машину? 너 차를 왜 샀니? 러시아 말로 한 이 질문의 뜻은 너는 차를 산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너는 차를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냐? 라는 뜻입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Зачем ты купил машину? 이것은 뜻은 약간 달라집니다. Зачем이라는 게 이유가 아닌 목적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차를 뭐하러 샀냐? 어떤 목적으로 샀냐? 도대체 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차를 산 거냐? 라는 뜻이에요. 차이를 느끼시나요?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파치무는 항상 과거에 대한 질문이고 자치엠은 항상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하나인 왜라는 질문밖에 없어요. 네, 러시아 말에서는 러시아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게 이유냐? 목적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한국말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넌 차를 왜 샀니? 주변 사람들이 다 타니까. 너 차를 왜 샀니? 여자친구랑 타게. 차이를 느끼시죠? 첫 번째는 이유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는 마치무라는 질문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또는 어떤 이유로 내가 여기까지 왔냐라는 질문이고 자치엠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목적이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원하지도 않는 걸 강요해. 러시아 말은 그렇게 뉘앙스까지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파치무와 자치엠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시다.